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불행해지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 행복한 것이 많은 것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, 오늘 같은 날, 밀면이 먹고 싶다.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가서 밀면 한 그릇 사먹으면 돼요.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, 예쁜 신발을 사고 싶다. 아이고, 이 돈 아껴가지고 우리 아들 줄 건데, 우리 딸 줄 건데,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. 만 원의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. 그 행복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사소한 거에 있는 거예요.